매일 아침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텐데요. 남성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을 통해 스타일 제안을 하고 있는 최동원 대표의 스타일 코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동원 대표는 외국의 멋진 스타일의 남성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일반 남성들의 스타일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했는데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멋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멋진 스타일이라는 최동원 대표. 그의 맞춤 스타일링 서비스는 패션에 소극적이던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개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고객의 장점을 살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최동원 대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패션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공대생이 만든 남성 스타일링 서비스는 출시 1년 반 만에 이용자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동원 대표만의 특별한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 창업자인 최동원 대표가 지금의 자리를 잡기까지는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금 덕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우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또 사업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그 팀원들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 큰 관점에서 저희가 그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맨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세 가지 해당되는 항목에서 뭐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사업화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좀 나중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조금 예측을 가지고 저희가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대표의 스타일링 서비스는 남성을 위한 스타일링 팁, 발빠른 최신 패션 트렌드, 그리고 패션 블로거들의 콘텐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패션에 미숙한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남성들의 잠재된 패션 감각을 되살리고 그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동원 대표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며 남성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